大家好 안녕하세요. 배워보소 관광중국어 MC 고민선입니다. 大家好 안녕하세요. 오윤진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장 표현 열심히 연습하셨나요? 그러셨으리라 믿고,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판매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장 표현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맞춤형 중국어 강의를 목적으로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배워봅서 관광 중국어는요, 교재를 활용하시면 더욱더 효과적인 중국어 학습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제 2강의 새로운 단어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 함께 만나 보시죠. 到, 到, 这儿, 这儿, 点儿, 点儿, 说, 说, 听, 听, 有, 有, 大, 大, 的, 的, 上个月, 上个月, 初, 初, 到, 到, 这儿, 这儿, 点儿, 点儿, 说, 说, 听, 听, 有, 有, 大, 大, 的, 的, 上个月, 上个月, 初, 初. 네, 교재 2강에 나오는 새로운 단어들 여러분들 큰 소리로 따라 읽으셨나요? 자,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단어는요, 시간이 나실 때마다 짬짬이 메모지에 적으시면서 암기하시면 더욱더 유용한 중국어 학습이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그럼 오쌤과 함께 단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도착하다. 到, 到. 여기. 这儿, 这儿. 약간, 조금. 点儿, 点儿. 말하다, 说, 说, 듣다, 听, 听, 가지고 있다, 有, 有, 크다, 大, 大, 뭐뭐일 것, 的, 的, 지난달, 上个月, 上个月, 나오다, 出, 出. 네, 이렇게 오늘의 단어까지 완벽하게 복습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 강의 새로운 문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리로 오세요. 请到这儿. 이리로 오세요. 请到这儿. 천천히 말해주세요. 请慢点说. 천천히 말해주세요. 请慢点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我听不懂.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我听不懂. 큰 것 있습니까? 有大的吗? 큰 것 있습니까? 有大的吗? 지난달에 나왔어요. 上个月初的. 지난달에 나왔어요. 上个月初的. 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중국인 고객들을 응대할 때 멘트와 대답, 그리고 본인의 의사표현에 관련된 내용을 배워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문장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이리로 오세요 라는 표현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리로 오세요.
请到这儿 함께 해볼게요. 请到这儿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请到这儿 네, 그리고 손님의 말을 잘 못 알아들었을 때 정말 난감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말이 너무 빨라서 놓치기 쉬운 말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천천히 말해주세요. 请慢点说 해보실게요. 请慢点说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请慢点说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도 예, 이런 표현 쓸 수 있겠죠.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我听不懂 한번 해보실게요. 我听不懂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我听不懂 네, 다음 문장입니다. 자, 이번엔 듣기를 위한 표현인데요. 어떤 물건을 구매하든 물건의 크기, 용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고객들이 물어볼 때 못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이 물건 큰 것이 있습니까? 할 때 큰 것 있습니까? 요따더마 요따더마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요따더마 마지막 표현입니다. 어떠한 물건이 언제 나왔어요?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지난달에 나왔어요. 上个月出的 해볼게요. 上个月出的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上个月出的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문장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이리로 오세요 란 표현은 뭐였죠? 请到这儿请到这儿 그 다음 문장입니다. 천천히 말해주세요는 어떻게 말할까요? 请慢点说请慢点说 잘하셨어요. 예, 이번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하죠? 我听不懂.我听不懂. 자, 이번에는 큰 것 있습니까? 할 때 표현은 어떻게 되죠? 有大的吗?有大的吗? 마지막 표현입니다. 어떠한 물건이 언제 나왔어요?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지난달에 나왔어요. 上个月出的. 네, 이렇게 오늘도 다섯 가지의 판매 용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안녕하세요. 관광 중국어의 실전 정복! 저희는 제주 중앙지하상가에 나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중국어 강의 아주 열심히 받으셨던 양순장 사장님 기억하시죠, 선생님? 그렇죠. 네. 저희를 또 이번 주에 애타게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사장님께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사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먼저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하상가에서 옷가게를 하는 양순정입니다. 신사복, 숙녀복? 숙녀복이요. 와우! 아니, 그런데 저번 주에 분명히 자세하게 또 배우셨을 텐데 저희를 또 호출한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네, 지난 시간에 가르쳐주신 중국어는요, 잘 사용하였어요. 와우. 그래서 더 배우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죠. 이야, 대단하네. 지난 시간에 배운 문장들은 잘 기억하시고 계시나요? 어서 오세요. 환인 꽝린. 들어오세요. 찡찡. 맞죠. 잘하시네요. 네. 아니, 이렇게 잘하시는데 뭐가 부족해서 저희를 또 부르신 거예요? 네. 제가 가르쳐 주시는 거는 잘 사용하였지만 중국 손님들이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니까 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깊숙이 꼭 필요한 내용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아니고요. 옆에 계신 선생님이시죠. 도와줘요. 어쌤! 네, 먼저 이리로 오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안내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징따오쩔 한번 해볼게요. 징따오쩔 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징따오쩔 네, 저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징따오쩔 징따오쩔 너무 잘하시네요.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천천히 말해주세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중국인들이 많이 얘기를 하겠죠. 그때 네,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징만디얼쇼 징만디얼쇼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만디얼
만디얼쇼. 예, 문장으로 가볼게요. 징만디얼쇼. 징만디얼쇼.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중국 관광객인데 징만디얼쇼. 오호,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쵸.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아까랑 비슷한 표현인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워팅부동. 워팅부동.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똥. 똥. 예, 워팅부동. 워팅부동. 너무 잘하시네요. 예, 네 번째 표현입니다. 예, 우리 중국 사람들도 얘기를 하겠죠. 그때 큰 것 있습니까? 사이즈 같은 거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여따더마. 큰 것 있습니까? 여따더마. 예, 다시 한번 갈게요. 여따더마. 여따더마. 예. 이거는 중국인이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예, 다음 문장은 우리 여성 고객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죠. 신상. 예, 그때 지난달에 나왔어요. 샹거위에 추더. 한번 해볼게요. 샹거위에 추더. 정말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추 발음 해볼게요. 이거는 혀를 약간만 세워주시면 좋은데요. 추. 추. 네, 맞죠. 샹거위에 추더. 샹거위에 추더. 샹거 위에 추더. 오! 포장해 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을 함께 배워보셨는데 선생님 어떠셨나요? 네, 가르쳐 주신 거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 매출이 팍팍 올라가겠네요. 네. 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이 중국 관광객 고객분들 늘 밝게 밝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다가서는 관광 중국어 실전 저복.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짜이치엔! 네, 잘 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문장에서 좀 더 응용해서 다양한 표현도 알아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표현, 이리로 오세요. 징따오절에서. 절은 가까운 장소를 나타내는 여기, 이곳의 의미인데요. 반대로 나를 쓰시게 되면 저기, 그곳의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절, 날 해볼게요. 절, 날.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절, 날, 절, 날. 이번엔 천천히 말해주세요. 징만디얼쇼에서 이디얼을 알아볼 건데요. 이디얼은 약간 조금의 의미로 이는 생략할 수 있으며 디얼만 쓰셔도 됩니다. 싸다라는 단어 비엔이와 결합해서 좀 싸게 해주세요. 비엔이 이디얼. 네, 함께 해볼게요. 비엔이 이디얼.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비엔이 이디얼. 비엔이 이디얼. 좋다라는 의미의 하오를 붙여 쓰시면 하오 이디얼, 좀 좋네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해 볼게요. 하오 이디얼.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하오 이디얼. 하오 이디얼. 또 여기에 빠르다라는 단어 快를 쓰시면 좀 빨리 해주세요. 快一点. 자, 해볼게요. 快一点.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快一点. 快一点. 또 请慢点说에서 说는 말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여기에 再라는 다시라는 부사를 넣어주시면 다시 말씀해주세요. 再说. 한번 해볼게요. 再说.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자이쇼. 자이쇼. 다시 말씀해 주세요의 좀 더 정중한 표현 알아볼게요. 1강에서 배웠던 뭐뭐 해 주세요. 징을 넣어 주시면 좀 더 정중한 표현이 되겠죠. 징 자이쇼. 한번 해 볼게요. 징 자이쇼.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징 자이쇼. 징 자이쇼. 그리고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죠.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한 번이라는 이비엔을 넣어서 징자이쇼 이비엔. 함께 해볼게요. 징자이쇼 이비엔.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징자이쇼 이비엔. 징자이쇼 이비엔. 이번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워팅부동에서 부동이란 말을 알아볼 건데요. 네, 부동은 이해할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듣다라는 단어 팅을 사용하시면 팅부동, 들어서 이해할 수 없다, 잘 알아듣지 못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칸에 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칸부동, 봐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팅부동, 칸부동 한번 해보실게요. 팅부동, 칸부동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팅부동, 칸부동 팅부동, 칸부동 이번엔 큰 것 있습니까? 요따더마의 다양한 표현 알아볼게요. 여기서 더라는 단어는요, 뭐뭐이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따더는 크다라는 따와 뭐뭐이 것에 더가 결합을 해서 큰 것 따더 한번 해보실게요. 따더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따라해보실게요. 따더 따더 그리고 작다라는 의미의 샤와 결합을 하면 작은 것 샤더 해보실게요. 샤더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샤우더 샤우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응용을 해보자면 나라는 의미의 워와 결합을 해 내 것 워더 워더 당신이라는 단어 니와 결합을 해서 당신의 것 니더 니더 그 사람이라는 단어 타와 결합을 해서 그 사람의 것 타더 타더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워더 니더 타더 워더 니더 타더 네, 이렇게 하나의 표현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배우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지난달에 나왔어요. 샹거위에추더라는 문장에서 샹거위에라는 표현을 알아볼 건데요. 샹거위에는 지난달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샹거는 지난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이번이라는 의미의 저거를 사용하시면 이번 달 저거위에가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저거위에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저거위에 저거위에 이런 식으로 다음이라는 의미의 시아거를 활용하시면 다음 달 시아거위에라는 표현이 됩니다. 시아거위에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샤거위에 샤거위에 어떠세요? 여러 표현으로 사용 가능하죠? 이번에는 달을 주로 한번 바꿔볼게요. 주 요일을 나타내는 단어 싱지에 지난 이번 다음을 결합해보면 지난주 샹거싱지 샹거싱지 이번 주 저거싱지 저거싱지 다음 주 下个星期 下个星期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下个星期 저个星期 下个星期 下个星期 저个星期 下个星期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 2강의 문장 표현 모두 정리해보았는데요. 자, 오늘 배운 문장 표현 여러 번 복습하시다 보면 자연스러운 회화 표현을 구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배웠던 문장 표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리로 오세요. 请到这儿. 천천히 말해주세요. 请慢点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我听不懂. 큰 것 있습니까? 有大的吗? 지난달에 나왔어요. 上个月出的. 네, 이렇게까지 다섯 문장 복습해 보았고요. 저희 배워봅서 관광중국어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再见.